안녕하세요, 기린맨입니다. 여기는 개포입니다. 개포 구령역인데요, 최근 매매시장은 주춤하고 있는데 전세시장은 강세다, 이상하다라고 해서 최대 입주 물량이죠. 6,700세대 예정되어 있는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온 김에 브레스티지와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편에 타워 팰리스도 보이네요. 자, 얼른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공사가 한창입니다. 단지가 무지무지하게 크네요. 6,700세대라서 그런지 길 건너편에도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고요, 여기도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입니다. 10월, 11월에 입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이거 언제 입주하려나? 자, 공사 간장 진행 중이고요, 단지는 진짜 메모드급 어마어마한 대단지입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웅장한 규모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공사 간장 진행 중인데요, 야,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멋있고 웅장하네요. 여기 출입문이 만들어지고 몇 달 후에 이제 입주가 완료되고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제가 한 번 더 임장을 와서 제대로 꼼꼼하게 얼마나 멋진 단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글자도 보이네요. 와, 이렇게 펜스 밖에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멋있는 단지입니다.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요, 74개동 6,702세대 메모드급 대단지 단지고요, 2023년 11월 입주 예정인데 아직은 공사 간장 진행 중입니다. 용적률은 249%입니다. 자, 여기가 게이트 3입니다. 세 번째 출입구인데, 와, 정말 멋있네요. 게이트도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규모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정말 엄청난 메모드급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가격 한번 보도록 하죠. 가격은 옛날 가격입니다. 조합원 가격인데요, 2022년 4월 10층이 29억 3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었고요, 2022년 11월 3층이 23억 원 거래가 됐었고, 최근에는 뭐 30억 넘게도 거래가 됐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가격을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지금 입주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매물호가는 29억에서 31억 정도, 전세는 13억에서 15억 정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입주장이니까 이 정도 형성이 되고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되는 2024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면 제 생각에는 거의 한 18억 원 정도 수준까지 전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를 둘러봤는데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6,700세대 메모드급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유, 진짜 크고요. 자, 지금 입주장이기 때문에 매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3월에 입주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와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개포자의 입주장이 시작되기 전 2022년 7월 이전에는 17억, 18억까지는 형성이 됐었거든요. 입주장이 형성이 되면서 11억, 13억까지 떨어졌고요, 개포자의가 최근에 15억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입주장이기 때문에 현재 13억에서 15억 정도 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입주장이 소화가 되면 2024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되면 18억 수준까지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단지입니다. 길 건너편에 레미안 단지도 보이시죠? 개포 시흥 재건축한 레미안 포레스트인데요, 나중에 레미안 포레스트도 한번 인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